다른 것도 다 못하는데 중국어도 요거밖에 못한다. 내 개인적으로 내 주관적으로 아주 수량이 적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 중국어의 김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중국어 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문법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범위부사 즈와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즈와 차이는 번역상에서는 뭐 오직, 단지, 겨우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바꾸어서 써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을 바꾸었을 때 언어 환경적으로 느낌적으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오늘 이 차이에 대해서 같이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중국어의 기본 어순. 중국어는 주어, 수어, 목적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는 절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문장이 될 겁니다. 주어는 은느니가, 수어는 다, 목적어는 을,를로 번역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어 앞에 뭐가 오죠? 그렇죠, 바로 한자어입니다. 목적어 앞에 뭐가 오죠? 그렇죠, 바로 한자어가 오죠. 자, 그러면은 주어, 수어 사이, 바로 수어 앞에서 수어를 수식하는 것은 뭐죠? 그렇습니다, 바로 상어입니다. 일부 상어는 그렇습니다, 바로 문장 제일 앞에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어 뒤에는 동사, 형용사 뒤에서 동사, 형용사를 보충하는 그렇죠, 바로 보어입니다. 자, 우리 같이 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今天我的妹妹 只买到一本书. 무슨 말이죠? 오늘 내 여동생이 책 한 권을 샀다. 번역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 여동생이 책 한 권만을 샀다.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은 주어는 뭡니까? 매매입니다. 수어는 마이죠. 목적어는 슈죠. 자, 매매는 매매인데 누구 매매입니까? 바로 나의 매매이죠. 자, 어떤 책이죠? 이번 슈입니다. 자, 샀습니다. 샀는데 어떻게 샀습니까? 즈마이. 한 곳만 샀어요. 맞죠? 어떻게 샀습니까? 샀습니까? 사지 않았습니까? 마이. 따오. 그래서 샀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중국어의 어순은 이 기본 틀에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줄여도 되고 늘려도 됩니다. 줄이든 늘리든 중요한 것은 문법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문법이 회화고 회화가 문법이다. 중국어에서는 중국어는 이 문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어순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말은 어순이 조금 틀려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말에는 은느니가 을느리라는 조사가 있어요. 그렇지만 중국말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말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이 어순을 지키셔야 됩니다. 느낌 오시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대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샤왕, 니 마일러 카페 또마? 마이스 마일러, 단 메이 마이 또샤오? 마일러 또샤오? 我才买了一袋. 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샤왕, 니 마일러 카페 또마? 샤왕아, 너 원두 커피를 샀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하죠? 마이스 마일러, 단 메이 마이 또샤오? 자, 이 문장 무슨 말이죠? 사긴 샀는데 얼마 못 샀어?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마이스 마일러 굉장히 생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장은 어떤 문장이냐면요, 이런 것들 외우셔도 됩니다. 마이스 마일러, 피아오량시 피아오량, 이런 형태의 문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예쁘긴 예쁜데 사긴 샀는데 뭐 이런 식이 됩니다. 자, 이 문장에서 마이스 마일러 단매마이 또샤오는 이런 형태의 문장입니다. 바로 뭐냐면요, 수이란 마일러 단매마이 또샤오, 사긴 샀어 그러나 매마이 또샤오, 얼마 못 샀다.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좋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마일러 또샤오, 얼마나 샀니? 그러니까
我才买了一袋. 여기서의 차이의 느낌은 겨우. 나 겨우 한 봉지밖에 못 샀어. 이런 느낌입니다. 자, 차이를 썼을 때그 겨우란 느낌, 지우를 써도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이 차이를 썼을 때 어떤 느낌이 오는지 계속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읽어볼까요? 지와 차이는 다 수량이 적고 범위가 좁음을 강조하지만 차이에는 주관적 판단의 뜻이 있고 지에는 이런 뜻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 둘다 수량이 적음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차이에는 내 개인적 생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밖에 못 샀어? 근데 지는 이것만 샀니? 비교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말의 그 느낌을 제가 살려보려고 하는데, 자, 안 사네요, 여러분들. 자, 그럼 문장을 보면서 이 느낌을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我的车比你的只贵2万. 내 자전거는 너 거보다 只贵2万. 무슨 말이죠? 그저 2만 원 비싸?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하는 거에서 2만 원이 비싸다고 차이의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를 차이로 바꿨을 때 어떤 느낌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我的车比你的才贵2万. 내 차가 너 차보다 2만 원밖에 안 비싸. 여러 상황이 있겠죠, 여러분들. 앞뒤 상황에서, 오, 야, 너 자전거 좋은 건데? 이러니까 좀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내 자전거는 고작 너 거보다 2만 원밖에 안 비싸.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이런 식의 그 수량이 좁은데 그 자금을 나타내는데 어떻게 작습니까? 내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그것이 차이가 얼마 안 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他比你只大2岁. 그는 너보다 2살이 많아. 그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너보다 2살이 많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他比你才大2岁. 그는 너보다 2살밖에 안 많아. 여러 가지 상황에서 쓸 수가 있겠죠. 야, 쟤몇 살이니? 야, 쟤 너보다 2살밖에 안 많아. 그 차이가 얼마 안 난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좋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我们原谅他今年才16岁. 무슨 말이죠? 우리는 그가 올해 고작 16살밖에 안 됐으니 용서하자. 문장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왜 저렇게 번역을 하지? 왜 그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문장은 겸어문입니다. 우리 주어수로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주어 뭡니까, 여러분들? 워먼이죠. 수로는요, 외량. 그렇습니다. 목적어는 뭡니까? 탑니다. 주어수로 목적어. 우리는 그를 용서하자. 그렇습니다. 다시 볼까요? 뒤에 문장이 수로 있습니까? 있죠. 뭡니까? 16수입니다. 16살이다. 누가 16살이죠? 그렇죠. 바로 그가 16살입니다. 바로 이 타는 외량의 목적어고 실류수의 뭐죠? 주어입니다. 바로 타는 목적어와 주어를 겸하고 있습니다. 뭐죠? 그렇습니다. 바로 겸어문입니다. 겸어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가 올해 고작 16살밖에 안 됐으니 용서하자. 이런 식으로 차이가 왔을 때는 그 수량이 적고, 그리고 내 주관적인 판단인 겁니다. 16살은 아직 굉장히 어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值를 한번 넣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我们原谅他今年只16岁. 우리는 그가 올해 16살이니 용서하자. 일반적으로 16살은 어린 나이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가 16살이니 용서하자. 사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我只会说一点汉语. 나는 중국어만 조금 할수 있어. 할수 있는 외국어가 중국어인데 그것도 조금 할수 있다는 그 사실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자, 이 문장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어 뭐죠? 그렇죠. 워입니다. 수라는 슈어, 목적어는 한위. EDR은 수량사로서 바로 한위 앞에서 중국어를 수식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중국어, EDR 한위, 바로 중국어 명사 앞에서 저렇게 수량사가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할 때 한위는 이런 한위도 있을 거고 이만큼의 중국어도 있을 거고 아주 요만큼의 중국어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차이를 한번 넣어볼까요? 我才会说一点汉语. 무슨 말이죠? 나는 중국어만 겨우 조금 할 수 있어. 다른 것도 다 못하는데 중국어도 요거밖에 못한다. 내 개인적으로, 내 주관적으로 아주 수량이 적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你怎么才买了一个? 너 어떻게 고작 한 개만 샀니? 그 산 것이 너무 적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즈 한번 써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你怎么只买了一个? 너 어떻게 한 개만 샀니? 방금의 차일 때는 고작 한 개만 샀니?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즈 같은 경우는 그 한 개, 그 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 어떻게 한 개만 샀니?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냥 한 개 샀다는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계속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짜리 즈니 이거럼마. 집에는 너 혼자만 있니? 차이 넣어보겠습니다. 짜리 차이니 이거럼마. 집에는 너 혼자밖에 없니?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최대한 느낌을 살려서 이렇게 번역을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느낌이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범위부사의 즈와 차이의 느낌적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시거나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짜이젠.